네, 시서스는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약용 허브과 식물인데요. 네. 인도의 전통 의학 분야인 아유르베다에서도 약용 식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식물입니다. 특히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많아서 해외에서는 이미 꽤 유명세가 있는데요.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시서스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로 인증을 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로 인증을 했습니다. 자, 다이어트 제품이 참 많은데 시서스가 체중 조절에 어떻게 도움을 주길래 정식 인증까지 받은 거죠? 네, 우선 시서스가 앞서 얘기한 뚱보 호르몬 3종사, 네. 렙틴, 아디포넥틴 그리고 세로토닌의 불균형을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5세에서 60세 성인에게 8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 30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렙틴 호르몬은 30%가 감소했고요. 네. 아디포넥틴은 36%, 세로토닌은 무려 115.7%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우. 그러면 딴 건 몰라도 식욕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연구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네. 시서스는 먹어도 먹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어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서스를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 아니 그러면 혼영주 씨도 시서스를 먹고 좀 식욕 조절에 효과를 좀 보셨나요? 네, 간식이 안 땡기더라고요. 아, 간식. 네, 간식이, 간식이 잘 안 땡기고. 네. 조금 요새 듣는 얘기가 조금 슬림해졌다는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날씬해 보인, 처음 뵈서 잘 모르겠지만 보인다고 하고요. 네. 네, 밤에도 야식 같은 게 잘 안 땡기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네.